타운은 아마 런던의 타워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죠. 영국에서. 그래서 그리고 거기 가지는데 풍부하지만 그러나 아직 허리파인 무서운 역사를 갖죠. 맞지? 예스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풍요롭지만 그러나 무서운 역사를 갖는 거죠. 부유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1066년에 왕이 된 이후에 윌리엄 1세가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 컨스트럭션 건설을 시작했죠. 근데 무의 건설 타워의 건설을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무하는 반면에 그것의 원래 목적은 뭘 위한 거야? 방어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그것의 역사에서 그것은 사용되어졌는데 뭘 위해 사용됐어? 죄수들을 담기 위해 사용된 거죠. 근데 어떤 죄수들? 털처되어진 털처가 고문하다거든? 고문되고 익스큐트하면 처형하다. 처형되어진 죄수들을 담기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송태죠. 실제로 새 여왕이 네 여기서 처형됐죠. 네? 네, 뭘 포함하냐면 두 명의 헨리 네, 8세의 두 와이프를 포함한 네, 여왕도 여기서 처형됐던 거죠. 그것은 또한 가졌는데 와이프의 복수 형태죠. VS F를 V로 그것은 또한 다른 사용을 가지고 있죠. 뭐와 같은 사용? 하우싱 보관했는데 뭘 보관한 거야? 왕관의 보석을 보관하는 다른 사용을 가지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correct 맞는 게 뭐죠? 이 문제를 맞는 것은 A번 런던 타워는 만들어졌다. 네, 레진 네 임기 동안에 재임 동안에 윌리엄 1세 아까 나왔지? 네, 답은 1번. 두 번째는 좀 헷갈려. 근데 이거 그거 아니 로마 숫자 아니에요? 어 맞죠. 뭐라고? 저거.